네, 안녕하세요. 이번 NDC에서 어서와 게임에서는 처음이지 게임 회사에서 매력적인 게임 UI 디자이너로 성장하기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네오플 안재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발표에 앞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시각정보 디자인을 전공했고 2012년부터 2년간 총 4개의 플랫폼의 신규 게임 개발 프로젝트에서 근무했습니다. 2014년에 현재 네오플에 입사해서 던전앤파이터 국내 라이브 서비스 조직의 UI 디자이너로 근무했으며 현재는 신규 프로젝트의 개발에 임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격적으로 발표하기에 앞서 우리가 얘기할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행사장에 오시기 전에 발표 안내 자료를 보셔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20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발표를 왜 준비했는지에 대해서도 잠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보시는 것 같이 UI 직군에 관한 게임 개발 가이드라인이나 포스트 모템 사례가 상대적으로 다른 직군에 비해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취업을 준비하던 시절에도 이런 경험이나 사례에 대한 자료를 찾고 싶었는데 제대로 찾을 수 없어서 많이 아쉬웠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개발 사례나 경험들을 공유함으로써 과거에 저와 같은 사람들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세우거나 간접 경험을 하는 것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번 발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알아볼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네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첫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 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UI 디자이너가 어떻게 게임 개발에 참여하는지 실제 개발 환경과 절차를 통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게임은 일반적으로 1인 개발이 아닌 이상 체계적으로 분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게임 개발은 기획자, 그리고 개발자, 여기서 개발자라는 거는 프로그래머를 얘기하는 거고요. 앞으로는 개발자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이너. 이렇게 보통 세 직군이 하나의 그룹으로 이루어져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실제 업무에서는 게임 운영이나 서비스를 담당하는 담당자와 QA 등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게 되지만, 개발을 위해 필요한 직군은 보통 이렇게 세 분야로 이루어져 있고, 실제로 이세 분야의 담당자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게임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기획자가 개발을 위해 기획을 1차로 완성하게 되면 함께할 개발자, 디자이너들과 함께 회의를 하는 것으로 업무가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개발 회의에서 우리는 왜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과 만들어야 할 대상을 어떻게 제작하고 구현할 것인지, 그리고 1차로 언제까지 개발을 끝낼 것인지에 대한 일정을 논의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디자이너는 이런 개발 회의를 통해 미리 확인한 기획서를 기반으로 만들 대상에 대한 문의 사항이나 사양을 정확히 확인하며 기획자가 제안한 와이어프레임이나 기타 UI 초안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하거나 대응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확인하고 결정된 사항을 어떤 형식의 리소스로 제작하고 구현할 것인지 개발 방법에 대해서 개발자와 미리 합의하고 논의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기획자, 개발자와 미리 합의를 잘 끝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기획 내용을 회의 전에 잘 파악하고 진행하는 것이 경험상 좋다고 생각됩니다.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바탕으로 디자이너는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저렇게 딱 맡은 일만 진행하는 것으로 게임이 만들어지는 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물론 저렇게 깔끔하게 진행되기만 한다면 모두가 큰 고민 없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기획자분들이 기획 초기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UI 기획에 대해서 솔루션을 요청하기도 하고 어떤 문제를 들고 오기도 하는데요. 이런 과정이 발생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내 모든 기획자들이 UI나 UX 전문 기획 인력도 아니고 프로젝트 내에서 UI나 UX 전문 기획자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해 봤을 때 거의 그런 경우를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UI 디자이너는 UI나 UX 기획에 도움을 주거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디자이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시해 줄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것은 프로젝트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해당 분야의 전문 역량을 근거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혹 이런 내용에 대해 의사표현이나 근거 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보통 문제 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 업무에 대한 개선이나
수성 작업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자주 목격했고 스스로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디자이너는 적어도 프로젝트에서 근무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능하다면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케이스에 대한 예시 중 하나로 2017년도에 진행했던 길드 시스템의 UI 개선 작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최초 이 업무 개편 당시 반응이 좋지 않았던 UI 디자인을 교체하면서 사용성을 함께 개선하는 태스크였는데요. 당시 기획을 담당하는 기획자분이 최초 UI 기획 단계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 던파를 이용하면서 경험한 길드 시스템의 불편함을 바탕으로 사용성을 개선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길드 시스템이 가진 문제나 불편함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기 시작했는데요. 첫째로 길드원의 목록이 첫 화면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둘째, 던파는 접속한 서버 안에서 다시 채널로 분류해서 유저의 플레이 공간을 나누는데 길드원이 존재하는 채널을 바로 표시해주지 않았습니다. 목록을 확인하기 위해 화면을 이동하고 다시 길드원들 목록에 일일이 마우스를 오버해야 길드원이 위치하고 있는 채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길드원 목록을 확인하는 위치가 처음 화면이 아니기 때문에 길드 텔레포트와 같은 기능을 길드원을 대상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 화면 이동이 자주 일어나게 되는 단점이 추가로 발생했는데요. 그럼 앞에서 도출한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한 투두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길드 편의 기능과 길드원 목록을 같은 화면에 배치하고 길드원이 위치하는 채널을 바로 볼 수 있는 정보로 표시했습니다. 또 자주 사용하는 길드 편의 기능을 하단에서 상단으로 좀 더 빠르게 인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습니다. 진행했던 내용을 실제 이미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각적으로도 길드 UI의 배경 색상이 기존과 달리 너무 밝은 색상과 채도를 가지고 있어서 톤다운을 시켜주었고요. 일반 유저들이 길드에서 자주 사용하고 확인하는 정보를 최대한 적은 동선으로 이용하도록 배치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결국 UI 디자이너가 게임을 만든다는 것은 체계적인 개발 시스템 속에서 게임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기본이고요. 현재 서비스나 개발 기획이 가진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유저가 더 편하고 즐겁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단순히 UI 디자인을 하는 것을 넘어 좀 더 좋은 UI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내용인데요. 보통 신입이나 취업 준비생 시절에 가장 많이 겪게 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저 또한 그랬는데 신입 시절에 좋은 UI 디자이너란 UI를 정말 멋있게 잘 그려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저 또한 그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게임업계에 등장한 두 개의 게임 때문이었는데요. 디아블로 3 UI 디자인은 그 당시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됐고 꽤 많은 UI 디자이너분들이 디아블로 3의 오브 디자인을 연구하거나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블리자드는 다시 하스스톤이라는 게임을 출시하게 되는데요. 이 두 게임의 UI 아트워크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고 충분히 그 퀄리티만으로도 매력적인 게임이라 당시에는 거의 신입이었던 저도 UI의 이미지를 이처럼 잘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UI 비주얼 퀄리티가 높다는 게 보기에는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일은 맞는데 그것이 꼭 사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게임이기 때문에 보는 재미나 감동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꼭 거기에만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스스톤을 예를 들면 이 메타포 디자인을 컨셉으로 유저들이 실제 보드게임을 하는 것과 같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다고 하는데요. 이런 메타포 디자인은 이미지 제작과 구현에 많은 노력을 들이는 만큼 실제와 유사해서 초기 사용성은 높지만 이미 익숙해진 고등 사용자들이 더 능숙하고 빠르게 사용하기 좋은 형태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화면에 보이는 카드북의 UI 또한 사용성의 효율이 모든 수준의 사용자에게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또 이런 이미지 퀄리티를 높이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생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UI 이미지가 한 장의 이미지로 완성되는 일러스트레이션과는 달리 목적이 다른 이미지이기 때문에 개발자는 UI 디자이너가 만든 이미지 리소스를 통해서 게임 화면 속에 구현을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UI 이미지는 개발에 편리한 형태로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 전체에 적용할 수 있도록 UI를 패턴화하고 일정한 레이아웃을 적용해 시스템화한 것을 컴포넌트라고 하는데 이미지 표현에만 집중하게 되면 컴포넌트로 제작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시로 잘 아시는 애플의 iOS 컴포넌트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컴포넌트란 거는 보시는 것과 같이 UI를 플랫폼의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에 적합한 형태로 시스템화해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시스템화해서 좀 더 유동성이 좋게 만드는 작업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아트워크 퀄리티를 높이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형태입니다. 이것에 대한 좀 안 좋은 예로 제가 취업을 준비할 때 만든 포트폴리오인데요. 당시에는 정말 열심히 만들었는데 지금 보면 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준비하시는 분들 이렇게 만들지 않으시면 돼요. 이 포트폴리오의 문제 중 하나는 이미지의 컴포넌트화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채팅창의 배경도 그렇고 아이템의 인벤토리 슬롯도 시스템으로 적용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저런 형태는 또 시각적으로는 또 재밌고 개성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적용할 때 시스템화하기 힘들다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UI 디자이너는 UI를 디자인할 때 유저가 사용하기 편한 형태로 이미지를 제작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 디자인된 이미지와 리소스가 게임에도 쉽게 적용되고 구현될 수 있도록 이미지를 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디자이너는 순수 예술가가 아니라는 점을 좀 확실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은 UI 디자인을 제작할 수 있는 첫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게임 사용자, 즉 유저를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던파의 경우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의 유저가 에픽 등급의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 재료를 모은 것이 너무 기뻐서 원래 이 아이템을 만들려고 했던 홀리오더라는 캐릭터가 아닌 다른 캐릭터의 아이템을 만들어버린 상황인데요. 에픽 아이템을 만드는 재료 아이템이 계정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어요. 이 상황이 실제인지 설정을 통한 자작극인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개발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고 왜냐하면 저 재료 아이템을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과 노력이 엄청나게 걸리기 때문인데요. 그럼 이때 우리는 이것을 유저의 실수로 봐야 할지 개발사의 배려가 부족하다고 봐야 할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1차로 저런 케이스가 흔하진 않아요. 그리고 대다수의 유저가 제대로 사용하고 있었고 해당 유저의 실수라고 봐도 틀리지 않지만 저라면 담당 디자이너나 혹은 기획 내용의 배려 혹은 인사이트가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은 그것을 개발하는 개발사에게는 서비스인데요. 따라서 고객의 만족도가 제일 중요한데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은 직접 유저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선 에픽 제작 시스템에서도 에픽을 제작하려는 대상을 확인하는 단계가 지금보다 좀 강했다면 유저가 실수를 했을 확률이 확실히 줄어들었을 거예요. 따라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UI를 디자인할 때 유저가 어떤 감정으로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것인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나 예측이 UI 디자이너에게 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UI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과 혹시 함께하게 될 동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디자이너가 UI 디자인에 힘을 쏟고 퀄리티를 높인다는 것은 많은 시간을 들인다는 건데요. 시간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개발 비용이 늘어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UI 디자인은 디자이너 혼자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실제 구현을 해주는 것은 개발자이기 때문에 좋은 디자인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 그분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해달라고 하는 말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발자분들과 친해지는 것에 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결국 게임 개발도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는 그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바쁜 일정 속에서 특히 라이브 서비스에서 UI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추가 개발을 부탁한다면 거의 일정 문제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퀄리티를 높인다는 것은 바꿔서 말하면 큰 문제는 없지만 좀 더 잘하고 좀 더 잘 사용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지 않는 일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야근을 하거나 누군가 주말 출근을 해야 한다면 사실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동료들과의 유대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럴 수 있기 위해서는 말이죠. 예시로 일본 게임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아틀라스라는 일본 개발사의 플레이스테이션 4 RPG 게임 페르소나입니다. 이 게임은 굉장히 감각적인 UI 디자인과 모션 그래픽으로 UI만 편집한 영상이나 패러디 영상이 있을 정도로 UI 디자인이 잘 된 게임이고 상업적으로도 꽤나 성공을 했어요. 이 게임의 UI 크리에이티브 기법과 과정에 대해서 개발사의 프로듀서와 수석 디자이너가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페르소나 시리즈는 3를 시작으로 UI를 게임의 특징으로 내세웠고 굉장히 중요한 게임 요소로 생각했다고 해요. UI가 개발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면서 게임의 특징을 높일 수 있는 요소라고 발표했는데요. 특히 5의 UI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1000장이 넘는 UI 사양서를 준비해서 모든 UI를 직접 하드코딩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발자의 의견을 많이 수렴했고 결과적으로 그런 개발 과정이 지금의 페르소나 UI를 만들어낸 것에 많이 기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케이스를 바탕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좋은 UI 디자인을 만들어서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구현하는 개발자의 노력과 참여가 함께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개발자들이 그 작업을 좀 싫어할 수도 있어요. 결국 좋은 게임 서비스라는 것은 뛰어난 기획자나 개발자 그리고 디자이너 혼자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좋은 UI 디자인도 함께하는 다른 기획이나 개발 직군과 함께 고민해 나갈 때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제 서비스 경험이나 개발 경험을 되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디자인 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마도 좋은 팀워크 속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단락의 내용을 종합해서 얘기해보자면 좋은 UI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중요한 시작은 이해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와 사용자,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환경과 동료들에 대한 이해가 제가 게임 개발을 하면서 경험하고 배운 좋은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방법과 노하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게임 회사의 UI 디자인을 입사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좀 도움이 될지 잠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조금 생뚱맞은 말이 나왔는데요. 이후에 나올 내용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제가 근무하면서 함께하는 동료들을 보거나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드리는 참고사항이자 팁으로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2017년 기준 게임 종사자의 인원수는 이렇다고 합니다. 이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UI 관련 직군은 많아야 게임업계에서 3,500명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게임 회사에서 UI 관련 인력을 기획이나 개발력에 비해서 적게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허들도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근무 형태를 살펴봐도 UI 직군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인력 배치의 절대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이 해야 할 일의 범위나 업무량이 많은 편입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도 많고 신규 개발과 라이브 서비스 모두에서 좀 다양한 문제들 해결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업무를 하면서 능력은 신장되지만 계속해서 꾸준한 자기 개발이 필요한 직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UI 디자인으로 게임 회사에 입사하는 것도 쉽다고 볼 수 없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확실한 목표나 목적 그리고 동기부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와 같이 게임 UI 디자이너를 직업으로 삼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왜 하고 싶은 건지 정말 하고 싶은 것인지 같은 목표나 목적을 확실히 다지는 것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UI 디자이너도 그렇고 그래픽과 관련된 디자이너들이 입사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포트폴리오를 좀 더 인상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제작할 때 많은 지원자분들이 신입이나 경력 상관없이 좀 이미지의 나열만 보여주는 경향이 많아요. 저 또한 앞서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 이미지만 나열한 포트폴리오는 단순히 내가 이 정도 수준의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다는 것 외에 그것을 보는 사람이 그 안에 모든 것을 느끼기는 쉽지 않아요. 이미지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한 능력은 맞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UI 디자이너는 실무에서 사용성이나 UX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능력을 많이 요구받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준비할 때도 비포 앤 애프터를 준비해서 준비한 포트폴리오 이미지를 어떤 목적으로 제작했는지나 어떤 문제를 발견했고 이것을 해결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목표나 목적이 들어간다면 이미지만 나열하는 것보다는 좀 더 효과적으로 포트폴리오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고 싶다면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들을 고민하기보다 지금부터라도 뭘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야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기 시작하면 지금부터라도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천천히 준비하신다면 게임 회사에서 게임을 만드는 UI 지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꿈을 이루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요. 사실 이 마무리 단계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좋은 디자이너가 된다는 것? 네. 사실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게임이 아니라도 좋은 UI 디자이너가 되고자 한다면 혹은 목표로 한다면 최소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즐기는 유저에게 듣지 말아야 할 피드백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렵고 불편할 수는 있어도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말은 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리는 좋은 UI 디자이너는 누군가 내가 만든 서비스나 게임에서 뭔가 하려고 할 때 깊은 고민이나 헤매는 과정 없이 목적지에 편하게 도착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이상적인 UI 디자인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면서 꼭 원하는 목표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